이번에는 22mm예요. 온도는 140도예요. 자, 수분 건조 한번 하시고요. 자, 잡으신 다음에 덮개 아이롱 덮으신 다음에 쭉 당겨주세요. 결도 정리가 되면서 어떨까요? 네. 자, 윤기가 쫙 올라오겠죠? 자, 쭉 펌이에요. 그 다음에, 자, 여기서 한 바퀴 반에서 두 바퀴 정도 있는 상태에서, 자, 빗하고 아이롱하고 일렬로 두신 다음에 조금 기다려주세요. 그럼 이 부분이 한 뜸이 건조가 되고 나면, 자, 이렇게 하시면 어때요? 톡톡톡 하고 튀어 올라오죠? 네. 자, 어머, 이렇게 해서 끝까지, 끝이 다 들어갔어요. 그러면, 자, 덮개 아이롱. 그 다음에 여기 버튼이 있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꺼주세요. 그러면, 자, 지금부터 아이롱은 어떻게 돼요? 저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덮개 아이롱은 180도. 그래서 이렇게 하신 다음에, 자, 잡으신 다음에 이렇게 다려주세요. 그리고 또 다려주세요. 그 다음에 두 바퀴. 또 다려주세요. 다리니까 윤기가 많이 올라오죠? 네. 피카는 이렇게 곱슬머리인 경우에 웨이브가 지저분하게 나오는 아이롱의 단점을 보완한 거예요. 덮개 아이롱으로 잡고 다려주기. 그러면 윤기가 쫙 올라오죠? 자. 너무 멋있어요. 피카. 자, 이렇게 넣고 빼시면 되겠습니다. 좌측으로 넘어. 19mm예요. 19mm로 제가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요 산뜸 정도 기다려 주셨다가, 네, 이렇게 하니까 톡톡톡 하고 튀어 올라오죠? 네. 너무 재밌어요. 네. 자, 이 상태에서, 자, 불편하시면 덮개 아이롱 뿌시고 요거를 꺼주세요. 네, 이렇게. 꼬신 다음에 싹 다려주시고, 자, 덮개 이제 저온이 됐겠죠? 아이롱은 저온. 덮개 아이롱 고온. 그래서 뜸이 들여지면서 겉에 머리는 고온으로 하기 때문에, 네, 머리가 탈 이유도 없고, 네. 자, 이렇게 해서 벌써 다 됐네요. 자, 이렇게 해서 빼겠습니다. 세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시컬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뿌리를 살리는 거예요. 네, 가장 먼저 해야 될 작업이, 저희가 디자인하면서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게 뿌리 살리기예요. 그래서 피카의 장점이죠. 자, 더블로 뿌리 한번 살려보겠습니다. 자, 13mm를 가지고 제가 뿌리를 살리고 있어요. 45도에서 뜸을 줄이시고 글러브가 90도 이때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빼셔도, 예, 13mm로 해도 뿌리는 굉장히 많이 살아요. 근데 저는 더블로 뿌리를 살릴 거예요. 17mm입니다. 그대로, 이 판넬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자, 45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자, 90도. 다시 한번 굳히기 작정.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더블로 뿌리를 살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빼시면 뿌리가, 와우! 굉장히 많이 살죠? 네, 이렇게 해서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피카의 꽃이죠? 트리플. 자, 뿌리를 13mm하고 17mm로 더블로 살리신 다음에 32mm입니다. 자, 32mm 뿌리 한번 살려주시고요. 연예인 덮개 덮으시고요. 쭉 올려주세요. 하나, 둘, 셋. 됐죠? 놓으신 다음에 빗을 아이롱에다 딱 붙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돌려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자, 끝이 다 들어가면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살짝 다려주시고 잡으신 다음에 손잡이를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다려주시고, 다려주시면서 돌리시는 거예요. 그래야 결도 잡히고 윤기도 나고, 예, 탄력 있는 컬도 얻을 수 있습니다. 예, 피카의 플라워. 펌을 하기 위해서 제가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 피카의 32mm.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렇게 싹 빼주시면, 예, 도너츠가 생겨요. 예쁘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좌측도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바퀴 반 정도 돼 있거든요. 여기서 제가 좀 약간 세팅처럼 해드리고 싶어서 살짝 방향성 한번 잡아볼게요. 자, 여기가 릿지죠? 그래서 여기서 한번 이렇게 살짝 돌려주세요. 그래서, 자, 이렇게 감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살짝 당기면 조금 더 텐션이 생기겠죠? 이 상태에서 기다려주세요. 여기서 조금만 더 뜸을 들이는 거예요. 네. 조금만 더뜸 들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빼시면, 어때요? 예쁘죠? 예. 네. 그러니까 한 바퀴 반에서 조금, 한 바퀴 정도가 더 생기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네. S컬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네. 백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디지털 세팅으로 CS컬, 그러니까 C컬이면서도 C컬하고 S컬하고 중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파마 종이 세 장을 대고요. 지금부터는 우리 덮개 아이롱 연예인 펌기를 활용할 수 있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요렇게 5초씩만 찝어주시면 조금 더 컬력 있는, 탄력 있는 컬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요렇게 자, 파마 종이 세 장을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렇게 잡으시고요. 이렇게 해서 꼭꼭 찝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네, 5초씩. 그러면 탄력 있는 컬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좌측 파트입니다. 좌측 파트 제가 한번 와인딩 해볼게요. 자. 우측에서는 이렇게 스타트가 되지만 좌측에서는 이렇게 스타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수분 한번 건조해 주시고요. 자, 여기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피카로 여러 가지 테크닉을 많이 할수 있어요. 왜냐하면 봉이 기니까 원장님들이 자유자재로 디자인을 하시면서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 우리 피카의 장기인 또이 효자 매뉴얼 덮개 아이롱이 있으셔가지고요. 얘로 충분히 원장님들이 하실 수 있는 게 많아요. 무궁무진하게. 자, 덮어주신 다음에 얘를 의지하고 그냥 이렇게 두 바퀴 돌리세요. 자, 그 다음에 수분 한번 날려주시고요. 다시 한번 잡으시고요. 돌돌돌 두 바퀴 돌려주시면 수분이 다 날아갑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려주시고요. 자, 자, 벌써 다 건조됐어요. 그죠?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그냥 쭉 빼시면 돼요. 굉장히 쉽죠? 자, 이 상태에서 나는 조금 더, 컬을 조금 더 위까지 올릴 거야 하면 어떻게 해요? 여기서 한 바퀴 반. 여기서 뜸을 들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하시면 또 어떻게 연결이 되다 보니까 위에까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쭉 빼주시면, 네, 더 많은 컬이 생기겠죠? 네,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세 번째 판넬. 자,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해서 네, 났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판넬이죠. 자, 네 번째 판넬 수분 한번. 자, 이 부분은 어때요? 그렇게 뽀글뽀글 안 해도 돼요. 예, 여기 이 부분은 자연스러우면 되거든요. 예, 여기 너무 뽀글거리면 고객님, 다음에 우리 샵에 안 와요. 그냥 자연스럽게.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백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골든 포인트. 자, 이 부분도 피카는 봉이 길어요. 그래서 17mm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수분 한번 건조해 주시고요. 네, 속성 아이롱. 바로 그냥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하나, 둘, 셋. 됐죠? 여기서 조금만 더. 자, 17mm입니다. 피카는 봉이 기니까. 자, 수분 건조해 주시고, 봉이 기니까 그냥 길게 슬라이스를 길게 떠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와인딩 하시면 되겠습니다. 17mm로 와인딩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네, 여기까지 하시고요. 자, 19mm로 이 부분에는 그냥 C컬펌만 하면 되겠죠? 네. 자, 네. 자,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다. 자, 우측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